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빈예술단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이아름입니다. SM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타라고 합니다. 와! 한빈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들의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공연도 많이 다니고 있는 전문 연주단체입니다. 아름 씨가 함께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데모를 함께 그 정보와 함께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 씨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일단은 노래도 너무 좋지만 아름 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덥석, 네. 덥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H.O.T.를 정말 좋아했는데 콘서트 테이프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 강탄유랑 아이고, 같이 노래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2002년에 저를 또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기억이 좀 살짝 가물가물했는데 버스에서 마주쳤다고 하는 저희는 인연이 이미 20년 이상 전에 인연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는. 네. When I Close My Eyes라는 곡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동화 같은 느낌의 곡이에요. 세상이 힘들지만 서로 함께 서로 힘이 돼 주면서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곡인데 일단 아름 씨 목소리가 이 곡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딱 봤자마자, 어? 와! 이랬어요. 잘 저를 챙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노래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뭐 이런저런 음악적인 소통으로 올한해 함께 할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공연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싶은데 일단 음악부터 뭔가 좀더 다양한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후에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앞으로도 공연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5월 9일 날 노래가 나를 데려가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식으로 음악극을 합니다. 주인공이신 거죠? 주인공 아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나와서 노래하고 가사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When I Close My Eyes, 우리 이아름 씨와 함께 제가 그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따뜻한 곡일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날에 발매되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 씨는 어떠셨어요? 정말 마음에 울림을 주는 곡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맞춰 발매되는 SM 스테이션의 음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